요거는 지금 수능 특강 영어 독해 1강의 4번이야. 자, 우선 이 연계될 수 있는 걸 알려줄게. 자, 뭐 어법은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어휘, 그리고 순서. 자, 이제 첫 문장 보면 human attention is always relative. 인간의 집중이라는 것은 주의 집중이죠. attention이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다 그랬어. 자, 우리 relative 상대적인의 반대말은 absolute. 이게 절대적인이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뭐 계속 우리가 이게 수능 특강 영어에서 했듯이 뭐 감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 뭐, perception, sensory,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주의 집중이라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거란 말이야. 이거 상대적 개념이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그냥 앉아 있어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소음들이 있어. 그치? 뭐, 진짜 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뭐, 뭐야, 지금 뭐, 아이들 떠드는 소리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걸 딱 우리가 인지하고 살진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막 수천 개 이런 소리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있고 못 알아차리는 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건 상대적 개념이야. 자, 우선 내려갔다 다시 해볼게. 자, when the activation of a stimuli, 우리 stimuli가 자극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자극의 활성화, 그러니까 자극이 막 이렇게 뭐나내 눈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내 귀에 들어오든지 이 자극의 활성화가 우리 fail to 그러면 하지 못하다지. 자, to 부정사 쓰고 attain이 얻다 획득하다니까 얻지 못할 때 그러면서 뒤에 우리 critical mass가 어떻게 보면 좀 전문 용어인데 이게 말이 되게 한국말도 어려워. 임계량 이렇게 나오더라. 임계량. 나도 처음 알았네. 임계량이 니네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를 어떤 기준치라고 알고 있으면 돼, 기준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자극의 활성화가 기준치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소음이 있는데 그 소음이 임계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그러면 또 반대 개념이 나오겠지? 자, when a significant level of change. 자, 여기서 significant란 단어가 우선은 1번 뭐 중요한 의미도 있고, 2번 의미 있는 의미도 있고. 자, 3번은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고, 여기서는 3번의 의미를 적혀 있거든? 자, 이제 상당한 어떤 변화의 이 정도가 occurs, 발생할 때. Or when sense experience corresponds closely past stages of previous experience in memory. 아니면, 자, 지금 우리 이제 감각 경험이거든.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우리가 주의 집중이라는 거 눈이나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이 감각의 경험이, 자, 뒤에 우리 corresponds to 이렇게 쓰거든. 자, 근데 이 to가 전치사라서 뒤에는 이렇게 명사나 동명사가 따라 나와. 우리 correspond to 뭐뭐와 일치하다라는 뜻이거든. 자, 아니면 우리 감각의 경험이 밀접하게 일치를 한다면 이랬단 말이야. 자, 우리 prestige, vestige. 자, 흔적이거든. 뭐의 흔적이냐? 이전에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경험과, 아, 예를 들어서 우리 감각의 어떤 경험, 뭐, 감각 경험이라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우리가 느끼거나 이러는 게, 아, 내 속에 이전에 있었던 이 경험과 내가 지금 어떤 느끼고 있는 이것들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의 흔적과 딱 밀접하게 일치를 하면, 그러면 어떨까? We too.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우선 문법이 두가 중요하지. 자, 이 두가 받아주는 거는 앞에 너디스야. 자, 우리가 그걸 알아차린다란 얘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절대 여기다가는 뭐 are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비동사 자리가 아니라. 왜냐면 앞문장, 여기 이 문장과 이 문장 이제 반대 개념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자극의 활성화가 임계량 어떤 기준치를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그 감각적인 어떤 자극을 알아차리지 못해. 근데 변화가 상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과거에 경험했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의 흔적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각의 경험이 정말 밀접 하게 딱 동일시가 되고 일치가 되면 우리는 딱 알아차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지금 보니까 상대적 개념이 맞잖아. 이럴 때는 아니고 저럴 때는 또 기고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to cite a very simple example. 자, 우리 여기 사이트가 인용하다니까. 뭐 여긴 그 중요한 건 아닌데 굉장히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인용을 하기 해본대. 얘가 인용하기 위해서 one could mention. 자, 이제 one이라는 거 이제 부정대명사로 그냥 우리라고 해석을 돼. 우리는 언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방법을 그랬지. 자, 괄호 묶어볼게. 어떤 방법이냐? The brain tunes out the background static, such as movable on air conditioner, while actively attending to pronounced acoustic spikes, 왜 이렇게 길어? Such as the sound of coins being dropped onto a tile floor or a sudden burst of crapping. 와, 겁나 기네. 자, 우선은 이제 예를 들어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요거를 갖다가 이 방법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이 뇌가 우리 tune out 그러면 듣지 않다야. 듣지 않다. 우리 뇌는 듣지 않는데. 뭐를 듣지 않냐면은 background static 이게 뭐 있지? 자, 우리 static 그러면 뭐 정적인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잡음이야, 잡음. 자, 우리의 뇌는 우리 뒤에서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잡음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예를 들어주면은 어떤 잡음이냐면은 such as a hum of an air condition. 우리 hum 그러면은 뭔가 윙윙 하는 소리지. 에어컨이 돌아가는 윙윙 하는 소리와 같은 이런 잡음은 우리 뇌가 듣지 않는데.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제 도입부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들 이렇게 그냥 앉아있 고 그냥 뭐 우리 뭐 교실이나 이런 데 굉장히 조용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뒤 엄청나게 무수한 잡음들이 있어요. 뭐 그럼 보면 밖에서 뭐개 짖는 소리, 그치?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뭐 그치? 뭐 애들 떠드는 소리 이런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전부 그 하나하나를 노지스하고 살진 않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에어컨 켜놓고 뭐 TV 보거나 뭐 음악 듣거나 공부할 때 에어컨 소리에 계속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게 뇌가 하는 거야. 배경에서 들리는 이런 들리는 잡음 같은 것들은 그냥 내가 듣지를 않아. 그치? 자, 그 while 볼게. 자, 뭐뭐 하는 동안 그랬잖아. 뒤에 분사구가 나와 있단 말이지. attending 하면서 당연히 주어는 우리야. 그치?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자, 뒤에 보니까 우리 attend가 여기서 참가하다가 아니야. 우리 attend to 그러면 주의 집중하다. 여기서 to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다시 우리 attend 그러면은 뭐 참석하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럴 땐 뒤에 전치사가 없어. attend class, attend meeting 이렇게 쓰는데 attend 뒤에 to가 붙으면 뭐뭐에 집중하다. 그래서 이 attend가 그때 attention 집중이라는 거에 동사로 쓰여 있고 이 to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걸려줘야 돼.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건 주의하자. 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actively 아주 그냥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에어컨디션 소리는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야. 그 뭐에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하냐면은 여기 프로나운스드 이렇게 써져 있잖아. 이 프로나운스드가 여기서 뭐 발음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확연한 이런 뜻이야. 확연한. 자, 니네 뒤에 나 우리 어쿠스틱 그러면 아마 니네 그 음악에서 어쿠스틱 기타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이게 음향의란 뜻이야. 음향의. 자, 그리고 우리 스파이크가 굉장히 큰 소리란 말이야. 그치? 이런 어떤 뭐, 뭐라 그럴까? 상승? 그렇게 상승. 그치? 자, 우리가 아주 능동적으로 확연한 음악의 상승, 그러니까 뭐 음향이라는 게 소리가 아주 큰거 있잖아.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에어컨 소리는 뇌가 듣질 않는다라는 거야. 뭐 such as 어떤 소리냐면은 the coins being dropped 해서 우선 이제 동전의 소리 이렇게 나 있잖아. 근데 뒤에 여기 문법이 중요한 게 being이 나와 있어요. 왜 being이 나왔냐면은 앞에 전치사가 보이니까 뒤에 당연히 동명사가 나와줘야 돼. 그 동명사에서 봐봐. 여기 앞에 이 코인이 다시 말해서 being dropped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동전하고 drop의 관계를 보면 동전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되는 관계지. 수동 관계지. 이렇게 수동태가 나왔는데 전치사 오브에 걸려서 동명사 수동태가 나온 꼴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아주 음향의 상승을 이제 우리가 듣는 동안에 어떤 소리야? 자, 이 동전이 자 being dropped onto a tile floor. 자, 우리 타일 바닥에 딱 떨어지면 쨍그랑 소리 나잖아. 그치? 이런 소리를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듣고 있을 때 아니면 sudden burst of clapping 우리 클랍이 박수 치는 거니까 갑자기 터져 나온 박수 소리를 들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뒤에서 뭐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이런 소리는 안 들려. 그치? 그래서 위에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우리의 집중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지. 그치? 뭐이 소리가 클 때는 뒤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래서 뭐 사실은 너무 또 조용한 방에 있을 때는 에어컨이 윙윙하는 소리가 들릴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볼게. We tend to notice the coins and clapping more than the air conditioner.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이 동전과 어떤 박수 소리를, 자, 뭐 이상으로, 이 에어컨디션의 소리 이상으로 집중을 하겠지. 왜냐하면, the first two. 자, 이첫 번째 두 개가, 그런데 첫 번째 두 개가 가리키는 게 동전과 박수 소리란 말이야. 얘네가, 자, meet the threshold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threshold가 한계점이지. 한계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위에 놨던 임계량이야. 자, 이 동사 미스는 자, 여기서 충족시키다예요. 한계점을 충족시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머릿속의 감각이 이제 한계점이 임계량이 자, 지금 충족을 딱 시키면 우리가 그게 들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계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랬지. 근데 동전이 타일바닥에 떨어지거나 박수 소리가 갑자기 터져나온 거는 굉장히 큰 소리잖아. 확연하게 음향의 상승이잖아. 그러면 얘네 두 개는 지금 한계점을 탁 충족을 시키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에어컨디션처럼 백그라운드의 어떤 그 잡음 같은 거를 보다 훨씬 더잘 들린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for. 자, 뭐를 대하는 지금 한계점이냐면은 attracting attention. 자, 어떤 집중을 끌어들이는 한계점이지. 그치? 자, why the constant hum of the air conditioner would likely result in decrease. 자, 여기 보니까 neuronal sensitivity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여기서 while은 반면에라는 우리 접속사를 써있어. 반면에 그 constant라는 게 그냥 지속적이고 꾸준한이잖아. 그 지속적인 에어컨디션의 윙윙 하는 소리는 아마 자, 우리 resulting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지. 결과를 초래할 거래. 자, 그러면 여기서 단어가 decrease가 들어가야 돼. 왜냐면은 에어컨디션 소리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어떤 감소된 우리 뉴럴 센스티비티 그러면 이제 신경세포의 어떤 민감도거든? 적어줄게. 다시 말해서 이런 감각 이런 것도 전부 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신경세포의 민감도가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낼 거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Due to, 자, 우리 전치사 뭐뭐 때문이지? 자, 요거는 because of나 owing to, on account of 이런 거 바꿀 수 있지.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와줘야 돼. 뭐 때문에 그럴까? The effect of habituation. 자, 그러면은 요런 뒤에 빈칸이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큰 어떤 소리에 이제 집중을 할 때, 에어컨디션 같은 어떤 그 배경에 들리는 이런 잡음 같은 거는 우리가 잘안 들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럴 때는 신경세포의 민감도가 decreases, 낮아진단 말이야. 그게 뭐 때문이야? habituation, 습관화야. 습관화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빈칸 뚫을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습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 자, consequently, 자, 그 결과로 그래서 무슨 결과야? 아, 앞에 이런 소리는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에어컨디션 같은 이런 잡음은 안 들려. 근데 그게 습관화의 영향이래. 그 결과로 some incoming sensory images 그랬지. 자, 몇몇의 incoming, 들어오고 있는 이 감각의 이미지들. 뭐, 감각의 이미지라면 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귀로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중요하죠. 그 unnoticed가 중요하지. 자, 우선은 얘네 이게 고가 가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고 뒤에 형용사가 오면은 어떤 상태가 되다 이런 의미야. 근데 unnoticed가 뭐야? 자, 우리가 주목되지 않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unnoticed를 써주면은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몇몇의 우리가 막 들어오고 있는 감각의 이미지는 주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다가 뭐 우리가 주목되지 않는 근데 이런 거 쓰면 안 돼. 뭐 주목되는 뭐 소리? 노디스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느껴지는 센스드 이런 거 써도 안 돼.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자, 주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While others 하고, 자, 지금 잠깐만 좀 지워볼게. 여기다 필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이 others도 반면의 의미를 쓰였는데, 여기 콤마랑 콤마 사이에는 지금 전부 이제 수식어 구니까 others가 주어고 여기가 이렇게 수동구조가 되는 거니까, 자, 주의해야 될게 이게 수동구조로 들어가는데, allocate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 allocate가 할당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 반면에 이 others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자, other incoming sensory images예요. 그러니까 또 반면에 다른 어떤 감각의 이미지들은 allocated 자 어떻게 될게 할당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뭐를 additional neural resources 자이 추가적인 어떤 신경의 자원이거든 다시 말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의 그냥 주목을 끄는 이렇게 하면 돼
아까 그랬잖아. 뭐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걸못 알아차릴 때는 어떤 그 뉴럴 액센시빌리티 이런 어떤 신경세포의 민감도가 감소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해준 거거든. 자, 반면에 자, 뭔가 이제 다른 어떤 그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추가적인 신경의 자원을 할당받는다라는 얘기에 우리의 주목을 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볼게. Having set up potential을 자, tripwire가 나 있지. 자, 여기 보니까 우리 tripwire 지뢰선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럼 해석을 하면은 having set up가 이제 작동시키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은 지뢰선을 작동시킨 후에 다른 것들은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된다. 지뢰선을 작동시킨다라는 거는 걸리면 폭발하독 장치인 거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어. 그치?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어떤 게 들어오고 있는 이미지는 우리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야, 이렇게 비유 표현을 썼단 말이야. 어떤 우리의 집중을 막 지뢰선을 자, 이게 설치한 후에. 그럼 이게 펑 하고 터지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주목을 끈다. 그러면서 엔드 뒤에 들어갈 말 찾아줘야 돼. 한번, 그러면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겠니? 여기 이제 와이절에 걸려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 1번부터 볼게. 자, 뭐 이런 다른 것들은 이렇게 뭐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되고 enables to do some multitasking. 자, 우리가 다중 작업을 할수 있게 해준다. 다중 작업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그뭐 감각이나 아니면 들어오고 있는 아까 잠깐 봐봐. 이 주의 집중을 끄냐 안 끄냐 이 얘기를 주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harmonize with the background images. 자, 배경 이미지와 어떤 조화를 이룬다도 아니지. 자, break the surface of conscious attention. 의식적인 집중의 표면을 깨트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이제 3번이 들어가 중에 맞겠지. 의식적인 집중의 표면을 깨트린다는 거는 우리의 의식을 딱 사로잡는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3번이 들어가지고. 4번 한번 볼게. Our activity to revive our past memories. 우리의 이제 과거의 어떤 기억을 부활시키도록 활성화되어진다. 기억 얘기 아니고, 5번, make it hard for us to notice their danger. 자, 그들의 위험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비유 표현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다 이제 지뢰선이, 자, 이게 딱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우리의 이제 그 어떤 다른 들어오고 있는 이미지들은, 자, 우리의 주목을 끌면서, 우리의 의식의 어떤 그 의식적인 그 집중의 표면을 탁 깨트려버린다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집중을 딱 받게 된다라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3번이 맞고, 여기 이제 이 말이 여기 들어갈 거지. 우리 브레이크 대신에 이 단어를 쓰면 안 돼. 어떤 우리 뭐 지금 의식적인 집중을 갖다가 컨설브 보존한다 이런 단어나 아니면 메인테인 이런 거 쓰면 안 돼. 유지한다 이러면 안 돼. 자, 깨트려버린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줘야 돼. 자, 그래서 우선 조금 내용이 비유적 표현에서 어렵긴 했는데, 요거 주제를 하나, 주제나 그걸 적어줄 테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똑같은 말, relativity야. 상대성인데, 인간의 주의 집중의 상대성. 그치? 상대성이라는 거는 바뀔 수 있다란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자,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요거를 이제 한국말로 이제 나중 가면은 많이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좀 적어줄게. 자, 인간의 주의, 집중. 이거는 상대성 개념이다라는 거야. 필기를 좀 해놓자.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임계량. 크리티컬 매스로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기준치란 말이야. 그치? 뭐 어떤 그 자극이겠지. 우리가 이게 딱 알아차리 주목할 수 있게 그런 그 자극의 어떤 기준치가 올라가면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근데 임계량 기준치에 이렇게 우리가 그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해.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의를 끄는 지뢰선이라고 그랬거든. 지뢰선을 작동해야. 주의를 끄는 지뢰선이 뭐겠니? 아까처럼 막 되게 큰 소리, 막 이런 것들이잖아. 그치? 그래야 우리는 주의를 기울인대. 굉장히 이해할 만한 내용을 굉장히 꽈서 얘기를 했어요.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요렇게. 아, 순서를 끊어줄게. 잠깐만. 자, 순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요. 여기 투 사이트부터 자 클래핑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habituations
자,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여기 뭐 때문이다 하면서 이게 습관의 어떤 영향 때문이다 이런 거 이제 빈칸 주의하고 좀 보면 될것 같아.